대머리는 솔직히 헤어스타일이 잘 안 나옵니다. 솔직히 뭐 해도 항상 좀 짧게 하는 편인데 좀 이렇게 다듬으니까 좀 맞네요. 가빈이는 가족과 어린 시절 추억이 있는 모교를 찾았다. 운동장 봐봐. 운동장 이뻐졌네. 졸업하고 그러면 한 25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교정에 들어서자 그 시절이 새록새록. 선생님도 그대로다. 자신을 유독 예뻐해 주셨던 수학 선생님. 졸업 후 첫 만남이다. 눈물 나네요. 선생님, 졸업하고 한 번도 찾아보지 못해서. 그때부터 공부를 잘 따는데 탔습니까? 1등이야 맞아. 1등. 어리기만 했던 제자가 이제 어엿한 선생님이 됐다니. 선생님은 가빈이에게 모교에서의 수업을 추천했다. 가족들 선생님과 아버지 앞에서 수업을 시작하는 가빈이.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복까지 가져왔다. 마냥 신기한 한복 체험. 옆반 아이들도 신이 났다. 여기에 가족의 응원까지. 모교에서 아주 특별한 수업을 한다. 그날 오후 남편이 갑자기 요리를 하겠단다. 장인 어른의 도움으로 앞치마까지 둘렀다. 장인 몸이 안 좋으니까 몸보신 하시라고. 맛있게 한번 해볼게요. 군대 시절 취사병이었다는데 왕년의 실력이 발휘될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버려야지, 이게 뭐야, 더럽게. 아니 그치, 위에 손질도 하지 않고 당근을 썰다 보니 까만 껍질이 들어갔다. 순간 머쓱해진 남편. 머리 그냥 먹으면 되지. 능숙하게 요리하는 건 다름 아닌 아내. 참기름 조금만 줘봐. 참기름. 아내 말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남편은 어느새 심부름꾼이 됐다. 제 마침에 간장 사이버널. 여보, 잡채 맛 좀 보고 간장 좀 넣어. 해서 됐어. 마치 이거 어떤. 여보, 잡채 계란 프라이 넣으라고 했잖아. 계란 어디 있어? 이게 누가 한 거야 대체? 아내의 손맛과 남편의 노력이 곁들여진 음식이 완성됐다. 한마디로 부부의 합동작품. 어찌됐든 남편 덕분에 일가친척도 한국 음식을 맛보는데 영양만점 삼계탕과 고소하고 쫄깃한 잡채다. 장인 어른을 직접 챙겨드리는 사위. 찾을 때만이라도 더 잘해드리고 기억에 남는 순간을 드리고 싶었다.
그 진심을 장인 어른이 모를 리 없다. 아유, 많이 많이. 어, 니야 부어탕 안 했기만 부방아. 어, 누가 봉자여, 누가 이 탕안 빼임 루이, 누가 아무 또 남발랭. 따뜻한 한 끼 식사. 가족들 가슴마다의 그 온기가 전해진다. 집 앞 강가로 가족이 총 출동했다. 저마다 두 손에 예쁜 꽃배를 들고 있다. 떠나는 이에게 치러주는 태국의 풍습. 일종의 복을 비는 의식이다. 그 란สาวก็ไปอยู่ต่างประเทศลอยกระทงนี่คือจะให้พาความทุกข์ความสุขออกไปจากตัวจะนำความโชคดีเข้ามาให้หลานสาว 애군이 다시는 못 오도록 배에 담아 멀리 떠나보내는데 가빈이도 좋은 일만 생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배를 띄운다. 곧 한국으로 떠나는 딸을 위해 아버지는 간절히 기도를 드린다. ก็บอกว่าให้อธิษฐานให้ของดีอยู่ตัวของไม่ดีออกไปนอกให้ลูกเขยกับลูกสาวอยู่เป็นมีความสุขอย่ามีทะเลาะกัน 딸의 앞길에 빛나는 순간이 가득하길 말이다. 헤어짐의 날이 밝았다. 며칠 북적북적하던 집도 다시 휑해지겠지. 허전한 마음 어떻게 할까? 늘 강인하고 엄하셨던 아버지. 몸이 아프면서 마음도 약해지신 걸까? 딸을 떠나보내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 아픈 아버지를 두고 떠나는 딸도 쉽게 돌아서지 못한다. 아버지 옆에 엄마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떠나는 길. 갑자기 남편이 차를 세운다. 택도 하고 도로도 같이 나오게. 아유, 딱 잡다 딱딱딱. 사진을 찍어달라는 남편. 마음 추스르기도 힘든데 복장 터지는 소리를 한다. 날씨가 더워. 철없는 행동에 할 말을 잃어버린 아내. 어, 됐어. 낯익은 목소리. 엄마다. 많이 짜장래 난 마성룩. 못 보고 갈 줄 알았는데 모녀가 만날 수 있도록 남편이 몰래 장모님께 연락을 한 것이다. 고맙습니다. 품을 떠나는 딸에게 엄마는 당부한다. ขอให้ทำอะไรสำเร็จทุกประการนะแล้วก็ขอให้กิจการทำอะไรก้าวหน้ายิ่งขึ้นนะเป็นคนดีเด่นตลอดไปเป็นคนเก่งของแม่ตลอดไปได้ใจมากเลยที่ได้ทำสำเร็จนะกาบินีนั้นทาจินันดา
부모님의 지난 세월처럼 강인하고 열심히 사는